이번 시간에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자산의 정의입니다. 유형 자산은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장기라고 그랬으므로 1년 초과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게 한자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형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 형태가 있다. 장기간 사용하고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 좀더 보면 유형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해서 미래에 그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으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걸 사용해서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 즉 돈이 들어오는 거, 그걸 씀으로 인해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가를 실적세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사면 그게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인식이 되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을 한 것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유형 자산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게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구축물. 구축물은 뭐냐면요, 여기 정의에 있는 것 그대로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합니다.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 건물이 아닌 것들은 구축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필요한 이제 기계하고 관계되는 거는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현재 만들고 있는 거, 건설 중에 있는 거,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짓고 있는 건물인데 완공은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 외에도 차량, 오토바이, 이런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같은 비품, 자, 이런 게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얘가 회계 장부에 써야 될 이름들이죠. 얘네들은 형체가 있고요. 장기간 사용하고 그다음에 회사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益에 유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얘네들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이 이름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취득원가를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최초에는 원가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좀 표시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그 취득한 그 금액을 원가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또는 제공한 기타 대가의 그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공정 가치는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여러분 시가가 되는 겁니다. 자, 무상으로 얻은 것들은 이제 공정 가치만을 취득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취득원가의 구성에 보면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비용과 추정복구원가로 구성되며 매입 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즉, 취득 시에 발생이 되는 것들,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이 되는 모든 비용들을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로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외부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그다음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테스트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에 뒤에 중요한 게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이게 취득세. 얘도 취득하는데 반드시 지불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은 좀 부피가 크고 대부분 가격이 좀 높은 것들이어서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할 때그 취득세를 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취득세가 여러분 지방세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자산 취득할 때 국공채도 매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지방채 매입할 때 발생되는 매입금액에다 이렇게 쓰세요. 액면금액. 그 지방채 표면에 써져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가치. 이제 공정가치라고 말하고요. 그 차액. 이게 뭐냐면, 해당된 유형자산 취득할 때그 지방채, 즉 국공채인 지방채 매입금액이 10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 10만원 현금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 즉시 팔겠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시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즉시 팔겠다 하는 금액. 그 시가가 10만원, 대부분 10만원 이하짜리입니다. 즉시 팔게 되면 10만원 이하로 무려 처분하게 돼요. 통상적으로, 매입금액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작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어. 즉시 팔고 싶은데요. 현재 판다면 시가가 얼마 정도 돼요? 현재 가치가? 그러면 8만 원 이렇게. 그럼 그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작으니까. 그 차액만큼 그 이제 손해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차액은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됐기 때문에 그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국공채를 사면 계정 과목은 국공채가 유가증권이니까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고 그걸 보유하고 있겠다고 그런다면 대부분 보유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차액 실제 지불한 거하고 그다음에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공정가치로 써야 되니까 그 공정가치, 현재가치로 쓰게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현재가치가 80이고 돈은 액면금액을 주니까 10만 원 줬다. 그러면 2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그 2만 원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차익이니까 유형 자산 취득 원가로 가산한다 이거예요. 이 건물 샀다면 건물 이렇게 이제 그 차익을 처리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는 차입 원가의 뜻이 돈을 빌릴 때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그래서요. 일명 이자 비용을 말해요. 우리가 돈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자본화 대상이라는 말은 이제 자산 처리해야 되는 이런 뜻이고요. 건물을 지을 때 회사 돈으로 다 지을 수도 있지만 대출을 좀 받아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가는데 공사 대금을 보통 나누어서 주죠.
나눠서 공사대금 줄 때마다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하다가 완공이 되면 건물로 바꿔요. 근데 이게 대출받아서 이 공사대금을 주게 되면 이자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발생된 대출금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즉 대출금이 차입이거든요. 차입에 따른 비용 원가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주고 건물을 지었다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이자까지 주면서 돈을 대출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원가를 계산할 때그 대출받은 돈은 당연히 건설회사한테 줬으니까 당연히 해당된 자산으로 처리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주고 건물을 지었으므로 이자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자본화 대상의 차입원가라고 말하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면, 건물을 지을 때 혹시 돈을 차입해서 짓게 되면 그 차입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이자를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라고 해요. 그 이자도 자산, 짓고 있는 건물에다가 포함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원가를 이제 처리하면 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일괄 구입은 유형 자산을 따로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예요. 즉, 토지하고 건물을 보통 한 번에 사거든요. 물론 땅 사고 건물 사고 할 수도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사게 돼요. 자, 이럴 때 한꺼번에 돈을 지급했다고 계정 과목을, 즉 유형자산 회계 처리할 때 토지와 건물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써야 돼요. 이럴 때 각각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서 쓰게 되냐면, 각각의 자산을 따로따로 샀다면 그 자산에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죠. 즉, 토지와 건물을 만약에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2천만 원 주고 두개살때 2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2천만 원 곱하기 토지의 시가 분모에 건물의 시가 분모에 더해주고, 이 중에 분자의 토지의 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정가치인데요. 제가 이야기 편하도록 시가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했을 때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배분해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철거 건물의 부산물 판매 수익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당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 금액을 제거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은 단기 기타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 중에 땅을, 토지를 사야 되는데요. 토지만 있는 건 없고 좋은 지역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그 건물은 회사는 사고 싶어서 산게 아니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럼 즉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다가 이제 신축 건물을 짓게 돼요. 그런 목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어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은 그 건물을 철거하겠죠. 그럴 때이 철거 비용,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토지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구건물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구건물은 또 회계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토지로 처리해요. 그 취득한 그
오래된 건물과 토지 한꺼번에 취득한 것을 장부에다 토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그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철거하고 관련돼서 발생되는 철거비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 정지 비용, 이 정지라는 말은 그 토지 평탄을 작업한 비용을 말하거든요. 이 평탄을 작업까지 해야지 토지를 정상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를 전부 다 토지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공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철거하다 보면 고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판매함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취득공과에서 이제 차감하면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을 신축하려고 오래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그럴 때 취득공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건물 철거하고 관계되는 유형자산 쪽에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돈 주고 사고 거기다 신축 건물을 짓는 거라면, 두 번째는 당사의 건물이 오래돼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이때도 철거비는 당연히 발생되죠. 이때는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 회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했다면, 건물 철거하는 거, 우리 회사 건물 없애버린 거 있잖아요. 그 없앤 거, 그 장부 금액만큼은 당연히 회사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고, 그 해당되는 건물은 장부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철거비 발생됐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철거비까지 회사가 손해보고 철거한 거죠. 그래서 그 철거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 처리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다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타 비용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래요. 예.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 이제 기타 비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계정 과목은 이걸로 처리한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토지로 처리하고,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하게 될 때는 그때는 뭐 새로 산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한 만큼 우리 회사가 손해가 발생되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철거비 나왔을 때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산 경우에 철거비는 그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토지로 처리, 유형자산 토지로 처리하고,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철거비까지 손해가 발생됐으니까 그 철거 비용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다가 반영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를 종류별로 쭉 기준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 기타 무상 취득은요, 유형자산을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무상으로 혹시 취득했다면, 그럴 때는 우리 거 자산이 됐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무상으로 받은 그 자산에, 유형자산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 수익은 자산수중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그 설명한 거 그대로 회계 처리한 겁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이 있어요. 교환에 의한 취득은 유형자산을 주고 유형자산을 받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주고 유형자산을 받을 때그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쓰라고 돼 있어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쓴다. 자, 우리가 기계를 받고 회계 처리할 때 기계장치, 예, 우리 회사 차량을 줬어요.
제공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회사 차량 운반고 쓰고 감가상각 자산이면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서 장부에서 빼버리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 거 차량 주고 기계 받았잖아요. 이 기계의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런 거죠. 단, 이게 서로 이렇게 자산을 주고받다 보면 그두 개의 자산의 금액의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을 더 주거나 또는 현금을 이제 더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현금 수수액이 있다면은 현금을 줬을 때는 준 만큼 우리 거 자산의 가치가 낮아서 그런 거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자산의 가치가 높으니까 받은 것이므로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자산을 주고받았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자산, 이종자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같은 자산을 교환하게 될 때는요. 같은 자산을 교환할 때는 그 공정가치의 차익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럴 때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서로 다른 유형 자산을 교환할 때는 우리가 기계 받고 차를 줬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금액 차이가 항상 거의 똑같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형 자산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취득한 자산은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 만약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같은 업종끼리 같은 자산의 종류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서로 이제 필요하면 이럴 때는 대부분 그 가치가 비슷해요. 그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취득한 자산은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장부로 측정하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예. 이런 경우에 수익 비용은 인식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주고받을 때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필요해요. 서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정가치로 처리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어떤 금액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흑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자, 그 뒤에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지출이 계속 발생됩니다. 계속 발생될 때그 지출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자본적 지출, 또 하나는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그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냐면 유형자산 취득 후에 발생되는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그 지출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경우는 그 지출을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 생산 능력이 증대되거나 지출 후에 더 오래 쓰게 됐다. 해당된 유형 자산, 능력 연수가 연장됐거나, 그다음에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이럴 때는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3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증축했어요. 2층 더 증축한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되겠죠? 이 비용은 자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2층 증축한 만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미래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출된 만큼 그 금액에 대해서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지 신뢰성 있게도 따질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산 처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증축했을 때는 그 증축비를 건물로 처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단순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만약에 비용이라면은
자, 그런 것들은 수직적 추출이라고 그러고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의 색이 너무 바래서 보기에 좀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혹시 도색을 하거나 건물에 유리가 깨져서 유리를 갈거나 차량에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 그 비용이 발생돼야지 해당되는 건물이나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거 이렇게 수리하고 했다고 해서 미래 경제적 효益이 육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온상 회복시키고 능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이 말은 이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럴 때 수선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이런 걸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런 말이죠. 자,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출이 발생되면 이렇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다음에 이제 결산일이 되거나 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처분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은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소모라든가 시간의 경과, 기술의 변화로 해당되는 유형 자산이 진부화됩니다. 진부화라는 말은 비슷한 말로 구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경제적 효익이 이제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걸 유형 자산에서 그 떨어진 만큼을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 감가상각을 통해서 가치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해당되는 내용 연수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 일정하게 금액을 계산해서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샀는데요. 차량을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이거 10년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제 내용연수라고 그럽니다. 유형자산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차의 가격이 취득 원가가 1,000만 원 되겠지만 차를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계속 차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시간이 경과돼서. 그러면 그 경과된 만큼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진 것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해당되는 원가에서 이제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용 처리해내기 하는 거. 이게 배분한다고 흔히 말하죠. 10년 후에는 고철값도 없을 것 같아. 잔존 가치가 0이 될것 같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매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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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가지고 10년이 딱 되면 잔존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은 이렇게 진부화 등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유형 자산 전부를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 친거잘 보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골동품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빼고는 다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개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계산하는 방법을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계산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취득원가.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 만약에 취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더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말로 하면 원가라고도 말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원가가 있어야 되고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몇년 쓸지 내용연수 업종에 따라서 내용연수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잔존가치 이세 개를 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삼각 방법을 보도록 하죠. 네, 삼각 방법의 여기 공식은요, 전부 다 1년치입니다. 1년 사용하고 나면 이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서 해당되는 자산에서 빼라는 거죠. 차감하라는 거.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삼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직선법이라고 그럽니다.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두 번째 정률법은 정률, 다른 말로 삼각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정한 퍼센트로 계속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정률은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내용 연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정률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정해진 정률이 40%다, 그러면 매년 40%씩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앞에 해당되는 금액이 상각이 안된 금액을 가지고 해 가요. 처음에는 상각이 안 됐으니까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는 상각된 금액을 이제 빼버리니까 점점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첫 해는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미상각 잔액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감가상각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액법은 매년 같아요. 정률법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을 많이 하면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생산을 적게 하면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작업시간 비례법이라고 돼요. 작업을 많이 하면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거죠. 그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산을 많이 했다. 이게 분자잖아요. 얘는 분모고. 예. 생산을 많이 한 해는, 즉 작업시간 많이 한 해는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적게 한 해는 적게 이루어지는 거죠. 연수학개법은 이 연수가 내용연수를 말하는데 공식을 보면 내용연수를 다 합계해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그래서 연수학개법이라고 그럽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의 역순이라고 그래서요. 만약에 5년에 거쳐서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첫 해는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2, 1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5년이라고 하면 연수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연수를 다 더하고요. 연수를 다 더한다고 그래서 연수학개법이라고 그래요. 공식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연수의 역순이니까 분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정률법처럼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둘은 줄어드는 거죠. 얘는 매년 같은 거고. 생산량 비례법은 많이 생산하면 많이, 적게 생산하면 적게 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은 3번입니다. 많이 쓰면 많이 하는 거죠. 비용 처리도 그렇게 해야지 맞겠죠? 근데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5년간 쓰기로 했다. 차를 사왔는데 5년간 쓰기로 했다. 그럼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건데, 5년 후에는 잔존가치를 0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즉, 5년 후에는 이 가치가 없어 그런다면, 다, 네 가지 방법 어떤 거 쓰든지 간에 5년이 딱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가 어느 해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차이죠. 생산 많이 한 만큼 많이 하는 거는 생산량 비례법이고, 정액법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같은 금액을 하는 거고, 정률법과 연수학개법은 첫 해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적게 가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샀는데 1년 타고 나서 가치가 얼마 떨어졌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많이 탔으면 많이 감가상각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3번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실제 3번은 계산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추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3번 하나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방법을 더 만든 거고, 그 나머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결론을 내리면 결국에는 이게 5년 쓰기 위해서 사온 차량이라고 그런다면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그 회사에 맞춰서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하면 전부 다 회계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취지 하에 감가상각 방법을 4개를 만들고 회사는 하나를 택해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용하기 편한 건 1번이 되겠죠. 1번은 한 번만 계산하면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첫 해에 비용 처리 많이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정률법이나 연수합계에 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첫 해에 비용 처리 가장 많이 되는 거는요, 이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이 돼요. 생산량 비례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부등으로 표시할 수는 없고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첫 해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장부에 반영해 보고 싶다면 이제 경영자는 2번이나 4번을 쓰면 되겠고, 일정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고 싶다면 1번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비용이 나오면 감가상각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처리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데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므로 차변했어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대변에다는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직접 빼지 않고요, 이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 계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계정을 만든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 운반구 직접 빼버렸다, 차를 샀다면, 그러면 직접 빼버리면 다음에 가면 그 차감된 금액만큼이 장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게 될때 이걸 얼마에 주고 샀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표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자. 그래서 직접 빼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빼는 거고요. 이걸 보고서에다 표시할 때 다음처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 차를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00만 원 쓰고, 그다음 감가상각 오래 할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밑에다 써서 이렇게 해당되는 유형자산과 관계되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데, 보고서에 금액 쓰는 자리가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왼쪽에다가 1,000만 원 쓰고 100만 원 쓴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900만 원 이렇게 써서 보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가치가 100만 원 떨어져서 현재 900만 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감가상각누계 계정 과목을 만들었고, 이건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빼는 거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대변, 이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처분할 때 최종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하다가요, 만약에 처분을 하게 된다면 처분 직전에도 감가상각을 처분할 때까지 쓴 만큼을 계산해서 감가상각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까지 처리한 상태에서 장부 금액과 장부 금액은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최종 처분 금액. 이 둘의 차액을 비교해서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싸게 팔면 그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서 최종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 회계처리를 보면 만약에 비싸게 받았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없애는데, 대변에다가 처분했으니까 취득원가를 매년 결산 시에 감가상각할 때마다 취득원가를 차감하지 않았으니까 한꺼번에 차감을 시켜서 없애버리고요. 매년 차감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을 썼으니까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이렇게 차변으로 옮겨줘요. 얘가 사라지면 자산의 증가가 돼요. 그래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받을 돈이나 받은 돈 쓰고,
받은 돈이 더 많다면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커서 그 차액 받은 돈이 생겼다면 그 차액은 유형 자산 처분이익으로 하고 만약에 싸게 처분해서 손실이 발생된다면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관리해 나갑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